오늘 말씀 스가랴 1장 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에게 앞에 부분 1장부터 6장까지 보면 8가지 상징적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가 오늘 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 그 환상을 보면 말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겠느냐라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환상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심을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이 환상을 잘 들여다보면 여기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면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사자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은 신비스러운 그런 도구들을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도구들은 하나님의 명령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은 다양한 명령이라는 것은 이 말의 색깔들을 또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들이 보았는데 백마도 있고 자줏빛 말도 있고 붉은 말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양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바로 이들의 활동의 범위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그 하나님의 행하심이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해석해 주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질문하였을 때에 그것을 말해 주는 분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해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는 그 환상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였는데 이 질문에 답을 하는 사람은 그 질문을 한 그런 천사가 아니라 화석류 사이의 선자가 11절 말씀해 보면 천사에게 말하여서 이런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도 화석류 사이의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천사에게 대답해 준 것도 이 화석류 사이의 선자이고 또 선지자에게 대답하여 준 것도 이 화석류 사이의 선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뒤편에 가서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또 나타나지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12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12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였다고 하였는데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가로되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앞에 화석류 사이의 선자와 같은 그런 주체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이 70년 동안이나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듯이 어제 우리가 그런 것을 잠깐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유수가 시작이 된 것이 BC 605년경이었습니다. 요야김 왕 4년에 역대하 24장 2절 말씀에 보면 그 바벨론이 침공을 하여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간 1차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97년에 바벨론 유수가 또다시 일어났었고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586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점령이 되어서 제3차 바벨론 유수가 일어났습니다. BC 605년부터 시작하여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에 의하여서 인도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건,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나오는데 그 사건이 바로 BC 538년경이었습니다.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도록, 성전을 건축하도록 명령을 내린 사건이 바로 BC 538년입니다. 이 두 사이가 약 70년의 세월이 걸리는 그런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성읍이 완전하게 건축이 되지 못한 그런 가운데 있어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그 화석류 사이의 선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화석류 사이의 선자는 성경에 여러 위기가 있을 때에 나타났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시는 자, 히브리서 7장 25절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이는 저가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는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이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통치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익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12절 그 말씀에 질문의 속에서 하나님의 대답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지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그 마지막 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이것은 바로 성전 건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황폐한 그 성읍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은 저 하늘 위에 갇혀서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등한히 하지 아니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살피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개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은 정말 암울한 삶이었습니다.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나라는 다 망하고 예루살렘 성읍은 다 훼손이 되어지고 거기에서 포로로서 70년의 삶을 살다가 다시 돌아온 그 나라는 정말 형편없는 그런 나라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와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다시 돌아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신 이유가 무엇인가?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떠나는 그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하여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들을 보내어서 그들의 상황을 살피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에게 집을 건축하는 일을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다시 풍부할 것이다. 17절 말씀입니다.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황폐한 곳이 풍부한 곳이 될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선함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는 긍휼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인자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신약에 와서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암울하고
장래가 보이지 않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절벽인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자를 보내고 계신다. 천하를 두루다니면서 온 땅이 어떠한지를 살피고 계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름으로 불러내시는 선한 목자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70억의 인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이름으로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온 땅을 두루다니며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황폐함이 70년이 된 것을 아시는 하나님,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에게 풍부할 것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문제는 세상이 악하고 예루살렘이 황폐한 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이런 결과가 있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있던 그들의 삶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4절 우리가 어제 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몸으로 돌아온 그들에게 하나님은 마음으로 돌아오라라고 지금 촉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황폐한 것이 무엇일까? 왜 이런 황폐함이 우리들에게 일어났을까?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일까? 그분은 우리가 황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풍부하기를 원하십니다. 17절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시 시온을 위로하여서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하나님, 구약에서는 떠날 수 있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 내가 다시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눈먼 사랑을 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에서부터 그릇되었을까? 왜 황폐함이 우리들에게 있을까?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몸이 아니라 마음으로 돌이키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황폐함이 아니라 풍부함 속에 들어가며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는 삶이 날마다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